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스매싱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스매싱 그립을 컨티넨탈 그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포핸드 발리 그립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럼 스매싱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오늘의 강의 주제 스매싱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스매싱 그립을 포핸드 발리 그립과 같이 컨티넨탈 그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라켓을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그립 하단 밑쪽을 보시면 8개의 면이 있습니다. 가장 하늘로 바라보고 있는 이면이 1번 면, 우측 방향으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8개의 면이 있고요. 오른손의 두 번째 손가락, 검지 손가락에 지금 이 부위가 바로 베이스 너클입니다. 베이스 너클. 베이스 너클 위치가 2번 면, 1번, 2번이죠. 이면입니다. 여기에 베이스 너클 위치가 맞닿을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힐패드 위치인데요. 힐패드 위치도 2번 면입니다. 여기 엄지손가락을 따라서 쭉 오면 이 부위가 바로 힐패드 위치죠. 이 힐패드 위치가 2번 면.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1번, 2번, 2번 면에 힐패드 위치가 맞닿을 수 있도록 잡혀있죠. 그죠?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왼손은 라켓 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준비 자세를 했을 때 이 라켓의 면은 9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좌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손목을 보시면 손목이 살짝 이렇게 꺾여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손목이 풀려 있는 게 아니라 꺾여 있습니다. 살짝 꺾여야지만 라켓의 면이 좌우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팔꿈치는 벌리지 마시고 이렇게 모은 상태로 스매싱 그립 잡는 방법은 컨티넨탈 그립을 잡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스매싱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스매싱 그립을 컨티넨탈 그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포핸드 발리 그립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럼 스매싱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오늘의 강의 주제 스매싱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스매싱 그립을 포핸드 발리 그립과 같이 컨티넨탈 그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라켓을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그립 하단 밑쪽을 보시면 8개의 면이 있습니다. 가장 하늘로 바라보고 있는 이면이 1번 면, 우측 방향으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8개의 면이 있고요. 오른손의 두 번째 손가락, 검지 손가락에 지금 이 부위가 바로 베이스 너클입니다. 베이스 너클. 베이스 너클 위치가 2번 면, 1번, 2번이죠. 이면입니다. 여기에 베이스 너클 위치가 맞닿을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힐패드 위치인데요. 힐패드 위치도 2번 면입니다. 여기 엄지손가락을 따라서 쭉 오면 이 부위가 바로 힐패드 위치죠. 이 힐패드 위치가 2번 면.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1번, 2번, 2번 면에 힐패드 위치가 맞닿을 수 있도록 잡혀있죠. 그죠?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왼손은
라켓 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 자세를 했을 때 이 라켓의 면은 9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좌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손목을 보시면 손목이 살짝 이렇게 꺾여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손목이 풀려 있는 게 아니라 꺾여 있습니다. 살짝 꺾여야지만 라켓의 면이 좌우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팔꿈치는 벌리지 마시고 이렇게 모은 상태로 스매싱 그립 잡는 방법은 컨티넨탈 그립을 잡으시면 됩니다.